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추억을 만드는 채널 투스타입니다. 오늘 라이브로 함께하는 택배 오픈 시간. 오늘 택배는 바로 일본에서 왔습니다. 일본에 살고 계시는 갈령님께서 이만한 택배 박스에 택배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보시면은 박스에 이쪽을 위로 향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택배 오픈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편지가 먼저 있네요. 편지부터 읽어달라고 하니까 읽어주세요. Read me first. 이런 영어 쓰지 마세요. 제 영어 잘 모르니까. Read me first. 이거. 자, 뭐 이상한 게 들었습니다. 복주머니 같은, 일본 복주머니인가 봐요. 일본 복주머니. 상품 다 까고 여는 편지. 이거 상품 다 까고 여는 편지라는데요? 뒤에 하나 더 있다고? 아, 한 개 더 있네. 한 개 더 있네. 자, 일단 편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지 종이에 테이프 해놓으면 이렇게 하면 테이프가 종이가 째져요? 안 째져요? 택배 보내주는 사람한테 신경질 내는 클라스. 안녕하세요, 투스타님. 투스타님의 코가 거짓말을 하면 커지는. 자, 일단 한 개씩 열어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있네요. 1번부터.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까볼게요. 아, 안에 설명이 다 들어있네. 자, 여기도 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뽁뽁이까지 다 친절하게 다 넣어주셨고요. 자, 1번. 3, 2, 1. 빠밤. 베네통. 베네통이면 명품 아닙니까? 베네통. 1988년에 발매된 군제산업에서 발매한 F1 시리즈 미니카입니다. 참고로 습식 스티커 같아 보입니다. 고로 연습하세요. 1988년도에 나온 군제 포뮬러 시리즈라고 합니다. 군제 포뮬러 시리즈. 습식 데칼이면 이거 안 만들게요. 이건 중고로운 평화나라에 올리도록 하고요. 자, 2번 바로 가도록 할게요. 군제에서도 미니카가 나오는구나. 옛날에 80년대 90년대 초반에는 그 왕구 회사 중에 미니카를 안 만든 그게 없었죠. 자, 2번 바로 볼게요. 2번. 3, 2, 1. 빠밤. 이거 마하 고고 아닙니까? 마하 고고. 1996년에 발매한 이마이 과학에서 만든, 이마이 과학은 이마이 미니카를 많이 만든, 이마이 과학에서 만든 RC 프라모델이라는데 어찌 작동하는지 궁금하네요. 부수지 말고 완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수지 말고? 그러면 부숴야 되는 것 같은데. 자, 일단 마하 고고 있고요. 유선 RC카라고? 이거 유선이에요? 유선 RC카입니다. 아, 이거 마하 고고 이거 유선 RC카라고 하네요. 오, 아, 그럼 무선이 더 좋은 거잖아. 오, 오, 지금부터 평균 거래가가 적히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요거는 평균 거래가 4,000엔. 4,000엔이면 4만원 초반대. 오, 나 이거 처음 본다. 오, 3, 2, 1. 빠밤. 에어로 아반떼 오버 드라이브 콜라보 한정판이라고 하네요. 2018년 일본에서 오버 드라이브라는 레이싱 영화가 개봉하면서 타미야랑 콜라보해서 나온 아반떼, 에어로 아반떼 한정판이라고 합니다. 오, 4만 몇천 원짜리 오버 드라이브 저 주세요. 자, 4번 갑니다. 4번은 일본 신문에 이렇게 돌돌 말아 놓으셨네. 일본 신문도 이렇게 바둑 두고 하네요. 일본 신문도 이렇게 바둑 두고 하네요. 요거는 평균 거래가 3,000엔이라고 합니다. 3,000엔. 이거를 끝으로 모든 뽑기 한정판 모델을 한 종류씩 제가 다 가졌다고 하네요. 요거를 끝으로. 3, 2, 1. 빠밤. 썬더샷 엑스칼리버 버전이라고 합니다. 썬더샷 엑스칼리버 버전. 이게 뽑기 한정판의 마지막. 뽑기 한정판 보면은 여기 색깔이 다 있죠. 빨간색이네. 빨간색. 엑스칼리버. 엑스칼리버면 칼이잖아. 평균 거래가 3,000엔. 박스 아트가 뽑기의 메인 버전이고, 여기 뽑기들이 있는데 우리는 빨간색. 5번 이쪽으로 여시요. 평균 거래가 4,000엔짜리. 4만 몇천원짜리. 요것도 뽑기 한정판이에요. 뽑기 한정판인데 제가 이거 한번 만들었었는데, 요거를 제가 만들면서 이 색깔보다 이 색깔이 진짜 예쁘겠는데 했는데 그걸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빠밤. 허리케인 소닉 21세ን츄리 에디션인데, 제가 저번에 핑크 만들었었죠? 요 핑크 만들면서 스모크 컬러가 멋있겠다 했는데 검정색 스모크 컬러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 역시 검정색. 탐난다 탐난다 투스타님 눈썹만. 제 눈썹, 이건 눈썹 문신한 거. 자, 이제 6번 보도록 할게요. 오, 나 이거 인터넷으로 봤어. 인터넷으로 본 거야 이거. 자, 3, 2, 1. 빠밤. 일본 히로시마 지역의 야구팀 도쿄 캅스라는 야구팀과 콜라보한 미니카라고 합니다. 썬더샷 모델이고요. 썬더샷 히로시마 토요 캅스 콜라보 한정판. 이게 야구 클럽이랑 한정판으로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축구팀이라 치면 포항 스틸러스랑 뭐 한정판으로 이렇게 콜라보를 한 거지. 토요 캅스. 토요 캅스. 토요 캅스는 토요일에만 야구.
자, 7번.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7번. 아, 이번에도 야구팀이랑 콜라보한 미니카예요. 평균 거래가 3,000엔, 2000년 초반에 나온 구형 토크튠 모터를 또 끼웠다고 하네요. 자, 보도록 할게요. 3, 2, 1, 빠밤! 거꾸로. 아반떼 마크3 라쿠텐 골드 이글스 콜라보 한정판이라는 미니칸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토호쿠 지역의 야구팀인 라쿠텐 골드 이글스라는 그 야구팀이랑 콜라보한 미니카라고 하네요. 요 모델 같은 경우에 흰색 버전도 있는데 요거는 좀 구하기 어렵대요. 가격 또한 5,000엔 정도 하고 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흰색은 조금 비싸고 구하기 어렵고 요거는 3,000엔. 오우, 이글스, 라쿠텐 이글스. 하나 이글스랑 비슷하네. 나는 행복. 자, 8번. 평균 거래가 4,000엔짜리고요. 이것도 4만원대. 올 화이트. 와. 자, 보도록 할게요. 요거 예쁘겠다. 3, 2, 1. 빠밤. 자, 슈퍼 아반떼인데요. 이거는 2010년에 발매한 올 화이트 아반떼라고 합니다. 휠도 하얀색이고요. 타이어도 하얀색이고요. 타울도 하얀색이고요. 셰시도 하얀색이고요. 완전 다 하얀색. 스티커는 파란색. 이건 스티커 안 붙여도 예쁘겠다. 그렇지, 저건 줄 알았다. 자, 슈퍼 아반떼 화이트 스페셜. 이게 진짜 개멋지지. 화이트 버전 슈퍼 아반떼. 셰시는 요것도 VS 셰시는. 다음. 평균 거래가 4,000엔이고요. 이거 우리 아저씨들 환장할 아저씨 몇 명 보이겠는데? 9번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환장할 아저씨들 몇 명 보이겠는데? 3, 2, 1. 빠밤! 하쿠네 미쿠 스페셜 미니카. 저번에 만들었던 피규어가 타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 2012년도에 발매를 했고 요거는 2009년도쯤에 발매를 한 첫 번째 한정판이라고 합니다. 하쿠네 미쿠의 첫 번째 한정판. 하츠네 미쿠. 저 이거 잘 미쿠라는 이름밖에 몰라가지고 하츠네 미쿠라는 한정판이고요. 이 모델에는 스티커가 두 개가 들어있는데 초록색이 미쿠, 노란색이 카가미네 린. 카가미넬은 쌍둥이 남매입니다. 참고로 카울은 클리어 카울. 자, 클리어 카울이라고 하네요. 9번은 하츠네 미쿠 한정판이었습니다. 평균 거래가 4,000엔. 자, 10번 갈게요. 오! 일본 신문에 트럼프가 있어요. 일본 신문에 트럼프. 이거 제일 비싼 거다.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비싼 거다. 평균 거래가 6,000엔. 65,000원, 64,000원, 6만원대. 나부터 한번 보여줘. 나 이거 갖고 싶었는데, 진짜로 나 이거 갖고 싶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나 이거 안 그래도 중고가 아니고 그거 직구 사이트에서 보고 이거 살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직구 사이트에 한 10만원으로 올라와 있더라고. 자, 보도록 할게요. 3, 2, 1. 빠밤! 바이슨 매그넘 G 스페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챔피언 코믹스판에 등장하는 미니카고요. 오, 이게 바이슨 매그넘이라는 매그넘을 그 파이터 버전으로 이렇게 데카를 해가지고. 파이터 뭔지 알죠? 그 우린 챔피언에 나온 파이터 바이슨 매그넘 G 스페셜. 오, 예쁘다. 아메리카 냄새. 아, 그래서 도롬프, 그래서 여기 도롬프가 웃고 있었나? 마지막, 진짜 마지막. 아까 이거부터 했어야 되는데 못 봤어요. 제로인데 이거는, 이게 제가 부탁한 건가? 내가 부탁한 거 맞네. 자, 이건 제가 갈령한테 특별히 저번에 연락해가지고 부탁을 했는데 바로 빠밤! 미니 4WD 랩타이머. 타미야에서 나온 랩타이머입니다. 휴대폰으로 하는데 약간 한계가 있어가지고 제가 갈령한테 한국에서 구하려니까 이거 막 10만원 이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혹시 일본에서 구하면 조금 싼가요 했는데 일본에서도 한 7만원? 7만원대 랩타이머 구했습니다. 요거 있으면은 이제 휴대폰으로 매번 랩타이머 크고 끼고 깨고 안해도 되니까. 이게 근데 원래 이거 출시가가 제가 알기로 이게 3만원이 안 넘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단종됐어요. 이 랩타이머가 단종되고 지금 몇 년이 흘렀는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갔습니다. 아무튼 요거 랩타이머 왜 단종시켰지? 단종될 만하니까 단종시켰겠죠. 단가가 안 맞았거나. 상품 다 까고 여는 편지,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전에 비하면 많이 못 보내드리지만 그래도 조금씩 모아서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갈령님. 언제 한국 들어갈 수 있을까요? 코로나 끝나야 들어오시겠죠? 누가 비행기 좀 띄워주세요. 배 타고 오세요. 한국 밥이 너무 그립습니다. 한식당 가세요. 자, 오늘 이렇게 갈형이 보내주신, 일본에서 물 건너 보내주신 택배 오픈 영상 라이브로 이렇게 함께 해보면서 즐거운 시간 보냈는데요. 보내주신 갈형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인사 한번 드릴게요. 갈형 감사합니다. 이거 컨텐츠 리뷰 재밌게 찍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끝!